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우리 주방에 후드라고 그러죠. 요거 이게 지금 막후드라고 그러는데요. 보통 이렇게 통후드가 있어요.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일체형으로 된 통후드가 있고,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구조로 막후드가 달려 있는 슬라이드 식으로 된 후드가 있는데, 오늘은 요거를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철거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이 자바라를 빼줘야 되는데, 요게 지금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잡아줬어요. 요거는 이렇게 살짝 흔들면 이렇게 빠져요. 자, 이렇게 빠져서 일단 이렇게 다시 좀 빼놓은 다음에, 그 다음에 전기, 전기 코드도 꼭 미리 빼주시고, 그리고 양쪽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는 볼트, 너트 피스를 박아놨거든요. 지금 양쪽에 그 피스를 풀어주세요. 자, 피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쪽을 풀어줘.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겠죠? 막 후드를 준비해온 새 건데요. 이 제품은 슬라이드식이 아니라 이렇게 스위치 타입으로 제가 구해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규격이에요. 그래서 철문점이든 어디든 가서 똑같은 규격, 요거 모양만 보여주면 거의 다 호환이 되는 거니까, 요 제품을 이제 그대로 이제 제가 사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요걸 다는데,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조금 내려줘야 됩니다. 이걸 너무 바싹 붙여가지고, 너무 바싹 붙이면 위에 문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, 바싹 붙인 상태에서 살짝만, 아주 살짝만 한 3, 4mm만 내려주시면 돼요. 바싹 붙인 상태에서, 그 상태에서 조금만. 일단은 하나씩만 박아보고 문을 닫아보겠습니다. 걸리나 안 걸리나. 자, 이쪽 보시면 너무 내렸죠? 예, 이거 좀 올려줘야 되고, 여긴 또 다야 문이. 여기 또 너무 올라갔네요. 여긴 너무 내려왔고,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. 같이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. 싱크대 문짝 자체가 펴가지고 그러네요. 자, 이제 연결을 했고요. 전원은 꽂아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자바라도 그대로 원래 이 새거에 들어있는데, 그냥 요 상태 괜찮으니까 그대로 다시 밀어서, 네,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단하니까 요 정도로 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.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잘, 네, 되네요. 이게 철물점에서 금액이 얼마 안 가요. 오래된 찌들었던 후드를 교체하고 싶으시면 뭐한 5, 6만원? 뭐 이 정도 선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, 집안에 후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렇게 바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주방 싱크대 후드, 막후드 교체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. 이상 강쌤 철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